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공기가 무척이나 차가웠습니다. 내일 아침도 춘천의 기온이 영하 12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르겠지만 여전히 춥겠고요. 한낮 기온은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이후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륙과 산지에 내려졌던 한파 경보가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로 약화됐고요. 동해안의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하늘빛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서 지역이 영하 14도에서 영하 9도, 영동 지역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 4도, 원주 3도, 강릉 6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중부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주말 동안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초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